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4분 전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오늘은 제목이 노정희 중앙선관위 탄핵 자초하나. 중앙선관위 때문에 지역선관위 직원 힘들다, 폭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은 지금 드러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부실 선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구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정선거 감시단이 이번에 조성이 돼가지고 국토본의 민경욱 대표 그리고 부방대의 황교안 대표 그리고 가세연에서 또 활동을 많이 했고 그 외에 기타 여러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감시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뭐 선거만 되면은 부정선거 CCBB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그 지금 우리 우파 쪽에 보수 쪽에는 실질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사실 뭐 처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4.15 총선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등에서는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하지 못했고 저도 그 지방선거, 6.28 지방선거라든지 4.15 총선 부정선거 감시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활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상구 대선에서 맹활약을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0.73% 차이로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0.7%라는 것은 무효표보다 사실 그 격차가 더 작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 0.7% 정도면 뭐 제가 예단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이 부정선거 제가 수사를 할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추정컨대 0.7%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취재한 기자로서 팩트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이 2020년 4.15 총선 전에 제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에서 저를 고발했죠.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도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4월 8일 날 2심 제가 이겼죠. 이겼는데 2심 재판이 4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그 재판에서 이겨서 이기는 것이 이 나라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취재한 것들 그리고 우리 선거 전문가들의 뜻을 모아서 정말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 할 것도 없고 좌우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수사를 통해서 이제는 뭐 수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를 통해서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뭐 제가 한번 이봉규 TV를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봉규 TV에서 떠평이라고 거기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그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그 역행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우리가 국정조사를 세월호 때처럼 우리 그 민간인들
구성해서 그리고 부정선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단 하나의 그 거짓 없이 전부 그 투명하고 정말 그 내부 자료까지 샅샅이 뒤져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과연 부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수사,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썩그 믿음직스럽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의지도 없고 그리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을 저는 직접 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 주변의 세력들에게 이그 휘둘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뭐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참 나중에 제가 그 기록으로 제가 만났던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수사가 들어가서 이그 권순일 전그 중앙선관위 위원장 때부터 해서 지금 노정희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정말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탄핵 자초하나 그리고 유권자를 우롱하나 막가파인가 이젠 회초리를 국민들이 들 때다. 국민 이게 빠졌네요. 유권자가 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입니다. 그리고 선거 정의가 바로 세워야 반듯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당장 지방선거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오늘 좀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십시오. 자,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은 이제 지금 여기 제가 가리키는 EV. EV는 잠깐만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봉인하는 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플라스틱 벌새죠, 벌새.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투표함 봉인한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여기 글씨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어디 거 같습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네? 그죠? 이렇게 러시아도 이런 식으로 봉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뭡니까? 관내 사전 투표, 우편 투표, 이상 유무 확인서를 이렇게 받습니다. 이건 언제 받느냐? 개표 날, 그 사전 투표, 관내 투표, 그다음에 그 우편 투표함을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을 하다가 투표 당일 본투표가 끝이 나면 그때 이제 선거위원들, 창관인들 입회하에 어떤 개표 창관인이 입회합니다. 개표 창관인이 입회한 상태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잘 보관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그렇죠? 그때 확인할 때 이것도 제가 체인 오브 커스터디에 위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 창관인이 서명을 하고 확인은 개표 창관인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연계 보관성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요거를 이렇게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는 이렇게 됩니다. 상기 본인은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담당관 안혜연으로부터 그죠? 안내를 받 자,부터 관내 사전투표함, 우편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의 용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내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상태를 살펴본 후 설명 내용과 같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번 상구 대선
에서 이렇게 개표장으로 가기 전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이렇게 거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표 참관인 이름 쓰고 서명을 하죠. 예, 3월 9일로 나와 있고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죠? 예, 여기에 추천 정당 후보자 국민의힘 윤석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은평구에 국민의힘이었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윤땡땡 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함 이상규모 확인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아까 내용은 똑같고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참관인 두 명이 이제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함 이상규모 확인서 그리고 이거 여기서 빠졌지만은 재외투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재외투표까지. 그래서 양식이 좀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과 규정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 유권자들의 주권을 대충대충 관리하는 그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그 5일이었죠. 5일날 은평구 신사 1동에서도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제대로 그 방역을 그 감안하지 못하고 그 실수가 됐든 어쨌든 그 이재명 표가 그러니까 투표함을 받은 표에 이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 도장이 직인 그 기표가 된 상태로 그러니까 세 장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그것도 제대로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거기서 이제 섞여서 그렇다라는 것그 변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중투표의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자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지방선거하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선거가 대선 있죠. 대통령 선거 있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있죠. 그다음에 지금 또 바로 교육감 선거 있죠. 그다음에 의회 기초단체 의회, 광역단체 의회,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렇게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거의 그 K-보팅 아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K-보팅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그 대표자를 뽑는 그 단체의 대표자 뽑고, 그리고 우리 특히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을 뽑는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그리고 뭐 지방의회, 지방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부정의 시비, 그리고 걱정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4월 4일로 총선이 끝이 나고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 부정선거의 여지가 상당히 많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방선거는 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정교모라고 해가지고요. 정교모에서 이제 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제 기사를 썼습니다만은 오늘 국회 그 정론관에서 국회 정론관에서 정교모에서 이 법대로 하라, 법대로 법을 지켜라 좀 이렇게 해서 공직선거 법에 정한 대로 관리하라 해가지고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라고 해서 약칭 정교모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 핵심 내용이 뭐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나온 대로
바코드, 그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 모양의 기호를 사용하라. 이게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규정된 대로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한 후 자기도장, 그죠?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을 투표용지에, 사전투표용지에 찍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두 가지는 지금, 이게 지금, 지금 법관들하고, 법관들,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법관들이 전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이 지금 하고 있고, 지역구는 부장판사들이 다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 이것은 규칙에다가 집어넣고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대법관들이 바코드, 그래, 그건 저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하면서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을 또 그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법대로 가라. 네? 대법관 또 헌법이 규정한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제 공직선거법 제168조 투표함의 봉인. 이것은 저 뭐야 봉인을 하는데 뭐 제가 다좀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봉인이 뭔지 진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몰라서 그 지금 쓰는 특수봉인지를 사용할까요? 그리고 일련번호도 없이 그래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그러니까 투표한 특수봉인지를 범죄형 그 봉인지를 쓴 거죠. 이것은 봉인 파인의 흔적이 남는 잔류 파쇄형 종이를 사용하라. 이렇게 정말 그 확인된 요것만 지키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그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제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제가 3월 17일 날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3월 17일이니까 좀 보자. 상구 대선이 끝이 나고 제가 어떤 내용으로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느냐. 제20대 대선 서울 강남 강서구 개표로 그리고 개표 상한표 그다음에 공안동의 사전투표록을 공개 요청드립니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답변을 온지 아십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자, 공개 내용은 20대 대선 개표 상황표.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표장에 붙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은 이제 개표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항동에 여기 보면 이제 공항동 사전투표로 이렇게 공개해 달라고 했더니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재판 관련 정보 등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1항 4호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서울 강서구에 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서구에 오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과가 답변을 했는데 재판 관련 정보 등으로 해서 공개를 할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직선거법 제222조 선거소송이 나와 있습니다.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또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하나 얘기가 있고, 어쨌거나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선거 피고라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선거 관련 자료가 우리 손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전 투표를 하면 사전 투표록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그거 보려고 해도 못 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장치가 거기 있다니까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야 반듯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아까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에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 요즘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좋죠. 왜냐하면 녹취를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도 걱정을 많이 할 텐데. 그런데 아까 통화한 선거일과의 김땡땡 주무관 정보 공개를 맡고 있는 나중에 제가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발언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폐쇄성이 바로 드러납니다. 우리 여러분 2020년 5월 28일 시연회 때 우리 기억나십니까? 김판석 선거국장이 이야기하기를 다 우리가 공개한다. 공개가 허용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이게 지금 노정희 위원장이 지금 사무총장은 지금 사퇴했죠. 그런데 노정희 위원장 책임이 가장 큰 노정희 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해당 지금 오늘 통화한 직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고는 업무방해가 되는 겁니다. 저에 대한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를 하는데 전화를 정말 그 예의 없게 공무원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도 있고 성실 의무 이런 것도 다뭐 망가졌고요. 와, 완전히 뭐 저는 정말 그 취재 기자로서 이런 사람이 공무원인 것이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속상하고 이런 그 선거관리위원회 이건 완전히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금 부처나 이런 그 일반 사회들은 민주주의화로 정말 그 군대마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유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큼은 이렇게 지금 권위적이고 그리고 투명하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저를 고발할 때 그러니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를 검찰에 고발할 때이 검찰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제가 지금 취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김문수TV에 출연해서 이제 말을 한 것들을 제가 지금 취재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한 걸로 최소한의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나가서 발언을 했다. 그래서 선거의 자유방해죄다. 사전투표 하지 말고 본투표를 하라고 한 것이 선거의 자유방해죄다. 이게 중앙선관위가 독재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 제도를 가지고. 아주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그 전에는 돌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권순일 같은 권순일 중앙선관위 때 4.15 총선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3구 대선에서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막가파입니까? 아무튼 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것이 우리 그 특수봉인지 비닐로 붙이는 거 아무 표수 안 나는 걸로 하는데 그거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 러시아도 이렇게 보세요. 관리 번호가 들어가고 아마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그 걸쇠를 이렇게 아까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도 합니다. 관리 대장에다가. 우리나라만 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죠. 세계 다른 나라들도 거의 대부분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벨라루스도, 키르기스스탄도, 그죠? 콩고도, 저 짐바브웨, 루안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 선거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이 아까 저와 통화했던 그 친구도 주무관인데 뭐 본인이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뭐 저한테 그런 얘기들 그리고 지시 이 지시는 그 윗라인까지 연결됐다고 봅니다. 아까 주무관이 있으면 그 위에 이제 계장인데 사무관 그 위쪽에 또 선거국장 과장 그다음에 선거국장 그 위에 그죠? 사무총장 차장 총장 그리고 위원장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모든 문제는 이 부정선거에서 출발된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지 물리기에 무선 랜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그거 한번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시연회에서 그 우리에게 공개했던 그 투표지 물리기에 LG 그램 노트북에 붙어있는 서버 보드 위에 왜그 LG전자에서 납품할 때 제품과 표면 모습이
다르냐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선의 카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에 제가 공인감사청구회에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시 지켜봐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더 화나기 전에 빨리 자수해서 광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시 3.15 부정선거 때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그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관내 사전 우편 투표한 이산 유무 확인서에 대해서는 제가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그날 그 개표날 가서 선거 담당관으로부터 이거 언제 확인하느냐 했을 때 없다고 하면서 네? 선거에 방해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보여주기를 거절했죠. 자, 노중림 위원장 거취를 결정하십시오. 오늘은 이 정도로 보시고 오늘 자 공직선거법 공직선거 법이 정한 대로 관리하라 해가지고 중교모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셋째입니다. 이 부분을 좀 키워서. 공직선거법 제168조 투표함 등의 봉쇄 봉인 이걸 막 굉장히 우습게 하는데 선거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비밀투표 침해 직접 선거 침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얘기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몇몇 반국가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 한 세력 이 빨리 수사에 들어가서 수사에 착수해서 선거 부정 선거 사범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곧 있을 텐데요. 자, 봉인을 엉터리로 하고 지금 그럼 아무튼 요거 공직선거법 제168조 투표함 등의 봉쇄 봉인 굉장히 중요한데요. 1항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 창관인 창관 하에 혼자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관 하에, 그죠? 투표 창관인 사전 이건 맞죠? 사전 투표를 하면 사전 투표 창관인 창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자물쇠. 근데 자물쇠가 지금 스티커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의적인 거죠. 그리고 뭐, 거기 서명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자물쇠를 해야 되는데, 자물쇠에서 우리가 봉인할 때 종이 테이프, 계속 읽으면 그대로. 자, 봉인지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봉인지는 원래 어휘대로 개봉 시 찢어지는 종이로 제작해야 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 중인 특수 봉인지는 탈부착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비닐 테이프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봉인지는 명실상부하게 잔류 파쇄형 종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봉인지의 일련번호를 명기하고 봉인 파인 주체 일시 사유를 적은 관리대장을 운영해야 되고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투표지를 빵박스나 뭐 속꼬리 비닐 그 쓰레기 봉투 이런 데 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신이 정말 어떻게 된거 아닙니까? 신성한 선거를 조롱하는 겁니까 지금? 봉인 파쇄되는 것은 물론 그것은 단순한 부실 관리 부실을 넘어 심각한 선거 부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자 동아일보 기사를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나온 기사인데요. 국민의힘 노정이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사전투표 부실관리 이렇게 지금 사전투표 부실관리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거를 부실관리가 됐더라도 수사권을 동원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국민의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이 사퇴 촉구 결의안 국민의힘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5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빚은 노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가에 결의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준비 과정에 소홀함이 지나쳐서 선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상실했다는 판단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가 의전 서열 여섯 번째 일 정도로 예우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선거가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면서 비상임위원이라고 해서 그 중요한 선거 날 출근도 하지 않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사퇴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즉각 사퇴하는 것이 정당하고 온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미 발생했던 선거관리 부실, 신뢰성 문제, 민주주의 회복 문제에 대한 책임을 우선 져야 된다는 국민적 여망에 즉각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위원장의 사퇴가 혼란을 주지 않겠는지 묻자 두 달이 아니라 2주 남았다 하더라도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선관위에 우수한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는 차질 없이 잘될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노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물론 선거 부정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사퇴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더 나가서 우리 고생하신 지난 그 정말 그 정당 사람들보다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부정선거 감시하신 많은 분들의 힘으로 다행히 그 여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가 어쨌거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0.73%인데요. 참그 정도 차이인데 선거에 불복하지도 않고 이상하죠. 자, 그 여기에 대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또 딴지를 걸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4.15 총선 그리고 3구 대선 그리고 대법원의 재검표 그리고 재검증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셨는데 정말 그 중앙선관위가 믿음이 가십니까? 신뢰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그 노정희 위원장 당연히 사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말 그 세월호 조사처럼 정말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그죠? 부정선거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그 조사기관을 꾸려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 있는 자와 자들과 그들과 결탁되어 있을지 모르는 외세,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고 반체제 세력이죠. 그다음에 부정선거 세력입니다. 이 세력을 반드시 밝혀내서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모든 선거가 정말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가 담보가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축제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후보로서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거기서 정말 그 우리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선출인이 리더로서 자신의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숙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를 취재하다 보니까 부정선거 뭐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 지금 쭉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88년 2월달에 관두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 노태우 정권 말에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그 지금 지방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그 이후에 199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데 이것이 기초의원 그리고 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그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샅샅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자를 추궁하고 그리고 선거 제도의 절차적 하자 그리고 대법관들까지도 우리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왜 18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소가 제기되고 180일 이내에 모든 그 판결을 끝내야 됨에도 대법관들이 그걸 왜 처리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대법관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 의식을 그리고 성숙을 이번 3구 4.15 총선 그리고 3구 대선 그리고 오는 6.11 선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핵심 내용은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더니 개표 상황표는 제가 그 출력 그 정보공개 요청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전투표록 그리고 개표록은 뭐 재판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죠. 재판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자 여기 보이시죠? 재판 관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다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업무방해, 저에 대해서 업무방해죠. 재판 관련 정보 등 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비공개했다. 이러면 이거 지금 자료 없이 어떻게 그 소를 제기합니까? 원천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이렇게 차단해버리고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이겁니까? 중앙선관위 막합합니까?
모든 그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포함해서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 열심히 정말 하십시오. 자, 이거 이 부정선거 취재 하나 가지고 정말 이 언론사에 저는 사활이 걸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대리였습니다. 예, 이런 그 순간이 신뢰가 안 가죠. 예, 감사합니다. Ending.